아, 예, 그 산으로 간 의사 자연의원 원장 조병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보니까 이제 가족분들도 많으시고 환우 분들도 계시고 한데, 이제 이 자연통합의학의 암치료법이라는 주제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현대의학의 3대 표준 치료는 아시다시피 수술, 항암, 방사선 이세 가지죠. 대부분도 다 그런 과정을 또 거치고 계시는데, 이 치료의 한계 때문에 소위 이제 대체 의학들이 새롭게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먼저 이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게 독일에서 이제 통합의학하는 분들이 만든 도표인데, 이게 현대의학적 암치료의 5년 생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치료 불가능이 55%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뭐 3기 후반대 쪽은 뭐 거의 이 당시만 해도 거의 치료 불가능에 속했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이제 수술도 3기에도 수술을 하는 사례들이 꽤 있고요. 또 선항암 후 수술 뭐 이런 사례들도 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아마 감소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술로 치료하는 게28% 정도의 효과로 이제 보통 이제 초기 암이 수술이 가능한 암은 그러니까 수술이 가장 빠른 치료법이라고 일단 현대의학적으로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방사선 치료로 11.5%, 그다음에 이제 수술 항암 치료와 또 수술 뭐 이런 것들 또 병행해서 하는 치료가 4.1%, 항암제 단독으로 치료하는 5년 생존한 경우가 1.8%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최근에 통계를 보면 항암 치료로 이제 뭐 이렇게 관해가 된 사례가 보통 3% 정도로 봅니다. 전체 암에서 3% 정도가 이제 암으로 인해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까지 줄어든. 그렇지만 사실은 또몇 개월 뒤에는 물론 또 다시 눈에 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CT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으면 관해되었다 뭐 이렇게 또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통계를 보면 이제 현대의학적 암 치료의 5년 생존율이 최근에 들어서 수술 기법의 발전과 항암 치료제가의 개발로 조금 늘긴 했지만 아직 그렇게 성적이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3기 후반대 4기 환자분들은 사실 현대학으로도 별 치료 방법이 없는 조금 연장하는 목적으로 항암 치료를 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벌써 미국에서 이제 현대의학적 3대 요법으로 암 치료가 실패했다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71년에 닉슨 대통령이 이제 대선 공약으로 암과의 전쟁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립암센터를 설립을 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을 했죠. 근데 이때 이제 주로 연구진에 참여한 분들이 암의 원인을 유전자의 돌연 변이를 원인으로 보고 주로 여기에 대한 연구를 주로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암이 유전적인 질환으로 생기는 경우는 3% 이하다 이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실제로 뭐 성과가 별로 없자 93년에 국립보건원의 대체의학 연구소가 설립이 되었고요. 근데 97년에 암과의 전쟁의 실패 선언이 나왔습니다. 그 미국의 하버드대 시카고대 암 전문의들이 암과의 전쟁은 실패로 끝났다고 선언을 했고요. 이제는 획기적인 암 치료법보다 예방에 주력해야 할 때다라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98년에 보안 대체의학 연구소로 확대 개편이 되었고, 지금 미국에도 뭐몇년전 통계가 이 대체의학의 비율이 40%까지 올라간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더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미국에 지금 나가 있는 의사들, 한의사분들 이렇게 저희가 초빙해서 이제 강의를 듣고 있는데, 사실 뭐
한 5년 전보다 훨씬 더 많이 늘었다는 최근의 통계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현대학의 종주국이라고 할 만한 미국에서 그래서 암과의 전쟁이 실패로 선언을 하고 3대 요법 물로 사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대체약 비율이 많이 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근데 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로 암을 잡지 못하고 계속 재발 전이를 막을 수 없는가? 이제 이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내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암에도 줄기세포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로 이 암 줄기세포는 잘 죽지가 않습니다. 네, 보시면 이게 이제 암 줄기세포고요. 나머지 세포 암세포들이 있습니다.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하면 나머지 세포들은 잘 죽습니다. 예. 근데 이 줄기세포는 잘 죽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암세포가 죽으면 뭐 99%까지 죽으면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이 줄기세포가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증식을 합니다. 그래서 6개월 뒤에, 1년 뒤에 그대로 그 모양, 그 크기대로 이렇게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암을 제대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줄기세포를 없애는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줄기세포를 죽이면 다른 암세포들도 자연적으로 퇴화하게 되는 결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암줄기세포는 새로운 암세포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종양이 증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암줄기세포는 전이에도 강합니다. 전이를 실제로 전이가 되는 것도 이 암줄기세포가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현대학의 이제 그 치료법의 한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자연치유, 뭐 이게 통합의학, 뭐 이런 관점에서 그러면 암을 어떻게 치료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자연치유, 자연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입니다. 사실 암치료법도 여러 가지 또 연구가 되어서 여러 가지 대체 요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제가 그동안 주로 연구한 자연치유 관점에서 자연의학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 네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하는 이런 그 방법들도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되고 새로운 방법들이 또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의학을 시작한 게 13년 되었는데요. 초기 5년까지는 주로 면역 치료가 주된 그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그게 나오는데 제가 이 자연의학을 하면서 암이 뭐 석 달 만에, 넉 달 만에, 6개월 만에, 1년 반 만에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접하게 되면서 이 자연 치유가 암이 어떻게 자연 치유가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쓴 책에 약을 버리고 몸을 바꿔라, 암 환자를 살리는 바보의사 이쪽에 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암 세포의 자살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예. 보시면 이제 정상 세포와 암 세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상 세포는 자살을 합니다. 그곳에 세포가 죽어서 다시 재생이 되고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암세포는 무한 증식을 합니다. 이 특징 때문에 이제 우리 생명까지 위협하는 무서운 질병이 되는 거죠. 죽지 않고 계속 자라고 커지기만 하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환경들이나 특징들을 보면 정상세포는 노폐물이나 독소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암세포에는 노폐물 독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혈액순환, 림프순환이 원활하게 되는 환경에 있고요. 여기에는 혈액순환, 림프순환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거의 뭐 폐쇄되어 있는, 막혀 있는 그런 환경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노폐물 독소가 많이 쌓이는 것이죠. 예. 그리고 순환이 좋으니까 산소 공급이 잘 되겠죠. 그리고 영양소 공급도 잘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막혀 있기 때문에 산소 공급도 안 되고 영양소 공급도 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환경에서 정상 세포가 이제 암 세포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암 세포는 혐기성 세포입니다. 산소가 없는 무산소 환경에서 예, 에너지 대사가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막혀 있는 환경에서 영양소 공급이 안 되는 혈관이 없는 곳에서 처음 암세포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혈관이 없는 곳에서 세포가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 혈관을 통해서 우리가 산소나 영양소 공급을 받아야 우리가 세포가 살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살 수 있는 것은 젖산을 발효합니다. 예, 젖산은 이제 우리가 대사산물인데,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대사가 제대로 안 되어서 쌓이는 피로물질이 젖산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찌뿌둥한 이런 게 다 이 젖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깨가 뭉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젖산을 발효시켜서 에너지 대사를 합니다. 정상세포는 다 포도당 대사를 위주로 해서 에너지를 만들죠. 예. 물론 나중에 혈관을, 신생혈관을 만들어서 자기 쪽으로 이제 신생혈관을 만들게 해서 얘가 증식을 하거든요. 물론 얘도 나중에는 에너지 포도당 대사를 합니다. 예. 그렇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막힌 환경에서 저산 발효, 무산소 환경에서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상 세포와 암 세포의 차이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면 이제 이것이 이제 길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노폐물 독소가 없는 환경 해독을 하는 것이고요. 막혀있는 환경에서 순환을 개선을 하는 것이고요. 무산소 저산 발효 환경을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잘 되는 환경으로, 즉 정상세포가 그 세포 대사를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어준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암은 대사질환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 책을 우리나라 의사들이 번역을 해서 올해 나온 책인데, 이 책은 저는 10년 전부터 암은 대사질환이라는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거들을 여기에 이제 쭉 이렇게 정립을 해둔 것이죠. 예. 그래서 뭐 이 제가 금방 한 얘기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포의 대사 환경이 달라진 데 있다는 것이죠. 특히 미토콘드리아의 문제로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이제 뭐 상식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유전자의 변이에 의한 돌연 변이에 의해서 암이 생긴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예. 그 원인보다는 이 그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문제에 의한 그것이 더 큽니다. 이것이 이제 대사의 문제인 거죠. 네. 이 미토콘드리아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발전소거든요. 세포 하나에 200개 정도가 존재를 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겨서 암 세포로 바뀐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암 세포가 무한 증식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자살하는 네, 세포로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하는 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은 자연 치유 방법은 바로 이 방법입니다. 암세포를 자살하게 만드는 거죠.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두 달 만에, 넉 달 만에 3cm 되는 암이 없어진 사례들이 있습니다. 제 책에도 소개가 되어 있고, 저희 홈페이지에도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보통 우리가 1g 정도만 되더라도 암세포 수가 10억 개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개의 암세포가 10억 개가 자라는데 보통 10년 정도의 세월이 걸립니다. 근데 이제 이게 3cm 정도 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예. 수백억 개 이상이 되겠죠. 그죠? 예, 이런 많은 암세포가 어떻게 두 달 만에, 넉 달 만에 뿅 하고 사라질까? 예. 이거는 얘네들은 자살을 한 거죠. 예. 근데 그것밖에는 예,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면역 치료 개념입니다. 예, 암세포를 파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암세포를 파괴하는 세포는 림프구입니다. NK세포 이런 게 다 들어보셨죠, 그죠? 예, 이제 우리 그 암 환자분들은 다들 면역이 떨어진 결과로 암이 증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인도 암세포가 하루에도 수백 개, 수천 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암환자가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면역이 정상적이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잡아먹고 파괴하고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암이 증식되지 않겠죠. 그런데 면역이 떨어져 있으면 이 림프구가 이제 숫자가 적거나 활성도가 떨어지는 거죠. 암세포를 제대로 파괴하지 못하고 제대로 찾아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어서 이제 암의 증식을 허용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역으로 이 림프구를 암세포를 파괴하는 세포들을 늘려주고 활성화시켜주면 또 암세포가 줄일 수 있겠죠, 그죠? 암세포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얘가 암세포고 얘가 NK세포입니다. 얘네들이 암세포를 둘러싸서 이렇게 파괴를 해버리는 현미경 사진입니다. 네. 이게 이제 면역세포 치료 개념입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치료법이죠. 사실 초기에 저도 이제 이 방법을 주로 사용을 했고, 대체의학, 통합의학을 하는 선생님들은 다 이 방법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다국적 제약 기업이 항암제를 많이 개발을 해서 뭐 떼돈을 벌었습니다. 그죠? 예. 엄청난 이게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벌고 있는데,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나라가 뭐 보험이 암환자들은 뭐 본인 부담이 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싼 값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지만 95%는 어디에서 나갑니까? 국민들이 다 내는 건강보험에서 나가는 거죠. 엄청난 돈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많은 거죠.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실제로 치료율도 3%밖에 되지 않는 이걸 가지고 생명을 조금 연장하기 위해서 이제 쓰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많은 걸 이제 많이들 이제 각인들을 하는 거죠. 많은 정보들이 또 이렇게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국적 제약기업에서도 이것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면역 치료제 개발에 주로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스위스의 로슈라고 세계 1위 하는 다국적 기업입니다. 여기 회장이 작년에, 올해 이제 중앙일보에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들 요즘의 주된 관심사는 면역치료제 개발이다. 10조 원의 돈을 들이고 있대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이고요. 세 번째 방법은 암 줄기세포를 파괴하는 방법입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암 줄기세포가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로 죽지 않기 때문에, 이 치료로 재발 전이를 막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암줄기세포를 파괴하는 방법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암줄기세포를 파괴하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걸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합니다. 식물의 화학성분을 일컫습니다. 예를 들면 설포라판, 케라세틴, 십자화과 식물, 울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제가 여기 이것과 관련된 논문을 발췌를 해봤는데요. 예. 슬포라파는 양배추나 브로콜리에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항암 식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예. 이게 이제 논문에 보면 암 줄기세포를 죽이는 항암 효과가 있다. 췌장암 줄기세포의 새로운 재생을 방해한다. 뭐 이렇게 논문의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자연의원에서는 뭐 거의 매일 식단에 양배추와 브로콜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케라세틴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양파 껍질에 많습니다. 네. 이게 이제 양파 속보다는 껍질에 훨씬 더 많이 들어있고요. 얘는 열에 강하기 때문에 양파를 생으로 먹던 굽거나 삶거나 튀기거나 뭐 말리거나 그 껍질은 이겹의 두 배를 넘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껍질에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구강암을 이제 다른 항암제로 같이 사용했을 때 암줄기세포를 사멸하여 좋은 효과를 보았다 이런 또 논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과 식물인데 브로콜리, 컬리플라워, 양배추, 겨자씨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 중인 환자분들에게 사용을 했을 때 그 항암 효과도 높아지고 그 부작용도 줄어들었다 이런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울금입니다. 울금은 이제 제가 주로 사용하는 천연 항암 물질입니다. 논문에 보면 후두암의 줄기세포에 작용을 한다. 그래서 효과가 있었다. 이런 논문들이 나와 있고요. 어쨌든 뭐 저희 홈페이지나 제 책 보신 분들은 이것을 제가 많이 사용하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이제 항종양 효과들, 항염증 효과가 대단히 뛰어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방법입니다.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저도 초기에 이제 그 단식요법으로 많이 사용을 해 왔었습니다. 제가 초기에 한 3, 4년 정도는 주로 단식요법을 해 왔는데, 사실 이거는 또 요즘은 뭐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많이 힘들고 오히려 이게 영양 상태가 좋지 않고 면역이 떨어져 있고 기력이 떨어져 있는 우리 환우분들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근데 이 방법은 그럼 뭐냐?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암세포는 발효를 해서 에너지를 얻는다 그랬죠? 주된 원료는 포도당과 글루타민, 젖산입니다. 젖산 발효를 한 데 있고 암도 이제 신생혈관을 만들어서 혈액에 있는 포도당과 글루타민도 활용을 합니다. 즉 탄수화물과 당분을 활용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이제 그 에너지화로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려면 바로 포도당, 당분, 탄수화물을 줄이는 거죠. 저 칼로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칼로리, 저지방이 이제 암 환자들 식이요법의 가장 기본이죠.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 암 환자분들이 많이 묻는 질문이 식사를 했는데 금방 배가 고파요. 끼니 때다 되지도 않았는데 금방 배가 고파요.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이렇게 묻습니까? 묻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어떻겠습니까? 좋은 현상인가요? 나쁜 현상인가요? 암이 그렇죠. 암이 자꾸 땡기는 겁니다. 얘가 정식하기 위해서 자기 먹이를 자꾸 땡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현상들은 주로 암이 많이 정식되신 분들에게서 주로 이제 말기암 환자분들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참 제가 그동안 10년 동안 암 환자분들의 투병을 도왔습니다만 제일 어려운 제 과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늘 소식하라 소식하라 이렇게 말씀들을 하는데 이게 제일 지켜지지 않는 현상들입니다. 자꾸 땡기니까 자꾸 먹는 거죠. 보통 저보다 두 배, 세 배 먹습니다. 제가 굉장히 소식을 하는 편인데 원장님 이렇게 먹고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들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암세포를 굶겨 죽이기 위한 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포도당을 좋아하기 때문에 포도당을 줄이고 얘는 지방을 싫어합니다. 지방을 얘는 이제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케톤식이라는 것은 탄수화물, 단백질을 합한 거를 1로 했을 때 지방을 4로 먹습니다. 80%를 지방으로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 단백질은 극히 제한을 하는 거죠. 탄수화물도 당연히 이제 암세포가 원료를 쓰니까 제한을 해야 되는 거고 탄수화물도 좋지 않습니다. 탄수화물은 이제 소화분해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암모니아, 요산, 요소 몸을 산화시키는 주범입니다. 이게 또 혈관에 쌓여서 순환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요. 그래서 암 환자분들에게는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단백질도 제한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육고기 생선을 못 먹게 하는 거죠. 그래서 채식을 먹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은 이제 뭐 저기 육고기의 지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 주로 오메가 지방산 식물성 지방이 좋습니다. 뭐 오메가 3, 뭐 6, 9 이런 이야기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산은 1가부터 9가까지 있습니다. 예, 특히 중요한 게 오메가 3, 6, 9 요 세 가지입니다. 이 중에서도 현대인들이 제일 부족한 오메가 지방산이 3입니다. 3를 특히 많이 먹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들깨, 그 다음에 이제 호두, 그 다음에 아마씨 뭐 이런 데 많습니다. 예, 요 네 가지가 암세포를 자연치유하는, 그러니까 자연치유한다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현대의학적 개념은 이제 공격적인 치료지 않습니까? 이제 보이는 거 칼로 도려내고, 예, 독극물로 죽이고, 불로 찢어서 죽이고, 뭐 이런 방법들입니다. 근데 자연치유 개념은 정상세포에는 해를 미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현대학적 공격적인 치료 방법들은 암세포가 분명히 줄어듭니다. 처음에 줄어드는데 이제 막배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또 다시 증식을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처음에는 효과를 봅니다만, 또 문제가 되는 게 정상세포에 손상을 입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자연치유법은 정상세포에는 손상을 입히지 않고, 암세포의 성질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살을 유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굶겨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원래 얘네들을 감시해야 될 면역세포들을 활성화시켜서 파괴하도록 하고, 예. 또 하나가 뭐였죠? 줄기세포를 죽이는 식물의 화학성분들을 많이 넣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정상세포에는 전혀 해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의 환경을 바꾸어서, 암세포를 증식을 억제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재생요법을 활용을 하는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제, 원래 있는 세포들을, 신생세포를 제대로, 재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에 보통 암환자분들이 이제 몸이 축이 많이 나거든요. 몸무게가 자꾸 빠져요. 그리고 나중에 영양실조로 잘못되거든요. 예. 그래서, 정상세포들이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이 죽어나가냐면은,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들은 몸무게를 계속 유지를 하죠. 60kg, 70kg, 이렇게 유지를 합니다. 하루에 죽어나는 세포 숫자가 2kg에 가깝습니다. 예, 그렇게 많은 세포들이 죽고 새로 재생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끼를 먹어서 영양소 공급을 해야 얘네들이 재생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암환자분들은 암세포가 자꾸 뺏어가니까, 또 이게 먹는 음식물들이 소흡수가 제대로 안 됩니다. 흡수도 안 되고 분해도 안 되고 하니까 먹어도 다 그냥 배설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세포가 죽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재생요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세포 재생에 필요한 산소, 영양소를 공급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고요. 예. 세포가 제대로 재생되려면 가장 핵심적인 게 산소와 영양소입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압을 올려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전압 개념은 무슨 얘기냐면, 예, 이게 이제 3대 재생 물질은 각종 영양소는 아미노산,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 지방산, 레스틴, 이런 각종 영양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히 아미노산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암환자분들은 단백질도 제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로 그러면 단백질 안 먹고 어떻게 아미노산을 얻느냐. 이제 아미노산, 단백질을 발효해서 분자화 시키면 아미노산화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으면 아무 해 없이 우리가 바로 흡수가 되는 거죠. 비타민 미네랄도 수십 배, 수백 배, 심지어 수천 배 더 이렇게 쏟아 부어줘야 됩니다. 예.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하루 필요량, 정상인의 하루 필요량보다 저는 수백 배 이상 퍼부어 줍니다. 예. 그 정도로 많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항산화 작용을 특히 또 많이 하기 때문에 더 많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산소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소가 이제 모자라면 또 암세포가 잘 생기거든요. 면역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산소를 많이 넣어줘야 되고, 뭐 고압산소통에 넣어서 치료하는 그런 치료법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산소 농도가 풍부한 산에서 살도록 하죠. 예. 그리고 호흡법을 합니다. 유산소 운동과 단전 호흡을 하면 산소를 배로 많이 마시거든요. 예. 매일 배로 많이 마시면 훨씬 많이 이렇게 산소를 보내줄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전기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 전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정상적인 이제 세포의 그 전압이 마이너스 25mV 거든요. 예. 이거는 세포의 폐하가 7.44입니다. 예. 이게 폐하와 전압은 이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얘가 이제 우리 암 환자분들은 보통 폐하가, 세포 폐하가 어느 정도 나오냐면 6.3m로 떨어져 있습니다. 몸이 완전히 산성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세포에 이제 이렇게 플러스 전압으로 가는 것은 전기를 자꾸 뺏기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예. 전기를 뺏어가는 거죠. 예, 양이온이 뺏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음이온으로 바꿔주려면 음이온을 많이 공급을 해야 됩니다. 예, 마이너스 전압으로 올려줘야 되는 거죠. 손상 입은 세포를 재생하는 데는 마이너스 50mV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 음이온을 자꾸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치료하는 재생요법 세 번째, 전기를 공급하는 것은 이 음이온 물질을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게 들어가면 전해질로 바로 작용을 합니다. 전압을 높입니다. 이게 몸에 전압이 올라가면, 우리가 이제 음이온이 어디에 맞냐면은, 이제 숲, 계곡, 해변가 이런 데 많이 나오거든요. 휴가를 보통 거기로 가죠. 그렇게 가면 어떻습니까? 몸이 느끼는 게. 몸이 상쾌하죠. 그죠? 그게 음이온 효과거든요. 예. 몸에 전기를 막 넣어주니까. 우리 몸이 아주 가벼워지고 상쾌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치유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자연 통합의학적 암치료법이라고 제가 오늘 주제를 붙였는데, 예, 통합의학이라고 하면 이제 현대의학, 대체의학 다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저도 뭐 의사이기 때문에 현대의학을 완전히 무시하진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렇게 현대의학의 3대 표준요법 치료의 한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필요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또 병행을 하기도 하고, 또 이거는 너무 덕보다 오히려 실이 많다 하면 중단하고 또 자연치유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경우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잘 조합해서 치료 전략을 잘 세워야 됩니다. 치료 전략을 세우는데 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대체의학 공부를 제대로 하고 경험이 있는 분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뭐 여기저기 그냥 주워 듣고 뭐 혼자서 알아서 하다가 6개월 만에, 1년 만에 마음이 두 배, 세 배로 커져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분은 48세 여자분이고요. 2013년 8월에 췌장암 2기로 진단받고, 이분은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 중에 이제 저희 자연의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방사선 치료도 했고요. 예. 근데 이제 뭐 이 암 수치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항암 치료를 받는 도중에 방사선 치료 받고 항암 치료 받고 하니까 완전히 이제 파김치가 된 거죠. 뭐 거의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자연의원에 오신 분인데, 어쨌든 이제 이때도 종양이 잔존에 있었습니다. 2014년 1월에 항암 치료와 병행을 한 거죠. 자연 치유와 항암 치료를 병행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또
항암 치료를 중단하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러면 병행하시라고 해서 이제 항암 치료의 부작용을 또 줄여주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체력도 많이 좋아지시고 항암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체력이 많이 좋아진 거죠. 그러면서 CT 결과에 암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9개월 뒤에도 9개월 뒤에는 이제 항암이 끝났고요. 그래서 이제 암 세포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항암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보통 이제 췌장암 환자분들이 항암을 1년 이상 잘 못합니다. 대부분 1년 이내로 대부분 잘못되시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뭐 거의 1년 동안 항암 치료를 함에도 뭐 체력적으로도 멀쩡하고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멀쩡하면서 또 암도 없어지고 하니까 병원에서는 놀란 거죠. 뭘 하고 있느냐? 그냥 산에서 살고 있다. 뭐 이 정도로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거의 1년 만에 하산을 했고요. 저희는 퇴원하는 것을 하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병원이 해발 500m 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그 뒤에도 계속 산에 살고 계십니다. 지금 벌써 이제 1년이 넘었죠, 그죠? 벌써 1년 지났네요. 제가 지난달에 통화를 했는데 뭐 아직 잘 지내시고 산에 계속 살고 계시고. 이런 분들이 예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식이요법 기본으로 자연식 채식 위주로 하셨고 생활 개선, 습관을 개선해서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셨습니다. 저희가 보통 입원에 계신 분은 하루에 서너 시간 이상 운동을 하거든요. 정신요법으로 명상 매일 하셨고요. 영양요법으로 천연 아미노산, 오메가지방산, 비타민, 미네랄 듬뿍 제가 쏟아 부었고요. 이분은 또 췌장암 환자분이시기 때문에 췌장효소가 분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먹는 음식물이 소화분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췌장효소를 따로 처방을 해서 드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동아의학적으로 현대의학과 함께 하면 이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도 대조군에 비해서 그 부작용이 50에서 60% 정도 감소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경험으로도 저희가 이제 이분 같은 경우도 처음에 방사선 치료하고 항암 치료 중에 들어왔는데 뭐 거의 제대로 이렇게 뭐 10분도 제대로 걷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병행하고 나서부터는 항암 중임에도 불구하고 1시간, 2시간 산행을 해요. 그 다음에 특히 항암 중에는 이제 항산화요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항암제에 의해서 몸이 계속 산화되기 때문에 세포는 계속 파괴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억제하는 게 항산화요법입니다. 정상세포를 항암제로부터 보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기미네랄, 셀레늄, 비타민 A, C, E, 유황화합물, 카로틴, 플라보노이드 이런 것들은 천연식품으로 보충을 합니다. 제가 처방하는 것은 어떤 조제한, 추출한 이런 것들은 일체 쓰지 않습니다. 저는 전체 음식을 통으로 먹도록 하고 통으로 발효해서 이제 여기에 비타민과 미네랄과 영양소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실험실에 보내서 검사해서 이게 충분하다면 그걸로 처방을 합니다. 그래서 다 천연 식품이고 발효 식품으로 다 보충을 하도록 합니다. 이것들을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우리가 식이요법으로 음식으로도 당연히 보충을 하죠. 이런 것들은요. 면역요법은 이제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하면 백혈구, 뭐 림프구, 뭐 혈소판 이런 것들이 많이 감소하죠. 근데 이게 많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면역세포 능력 검사를 해서 면역을 높이는 식품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처방을 하기 때문에 맞춤형 면역요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분은 후코이단과 버섯다당체가 수치가 높게 나와서 이걸 이제 1년 동안 계속 복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면역세포 능력 검사를 하면 본인의 면역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 면역력이 본인의 면역입니다. 이분이 1300 정도 아마 나온 거고요.
이분이 이제 초반기에 2013년 11월이면 이번 당시에 면역수 치죠. 이게 뭐 방사선 치료하고 항암 중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떨어집니다. 48세 젊은 나이에도 정상인은 3000에서 4000이거든요. 보통 암 환자분들은 2000 이하로 다 떨어져 있습니다. 예. 근데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하신 분들은 다 1000대로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면역을 높이는 게 가장 높은 게 후코이단. 그다음에 2등이 버섯 다당체. 그래서 요두 가지를 제가 처방을 한 거죠. 지금 몸에 좋다는 게 보통 저희가 많이 활용하는 면역 전각 물질들입니다. 옷, 산삼, 황칠, 조리대, 뭐 개똥쑥, 논이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 이분은 뭐이 조리대도 굉장히 좋은 항암제고요. 개똥쑥도 한 3년 전에 굉장히 유행한 천연 항암제입니다. 근데 이분은 이거 먹어봤자 오히려 해가 되는 거죠. 면역이 오히려 이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혈액 검사 결과를 보면 처음 들어왔을 당시에 이때 이제 처음에 항암 제대로 초기에 4,000개 정도였는데 이거를 그대로 잘 그런 대로 유지를 잘 했죠. 거의 대부분 3,000 초반 내지 2,000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유지를 했고 헤모글로빈도 많이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유지를 했고요. 혈소판도 보시면은 많이 정상 범위에서 계속 유지를 한 거죠. 이게 이제 해동요법, 면역요법, 영양요법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수술 후에 자연치유를 한 사례입니다. 이분은 48세 남자분이시고 3기 C로 진단을 받으신 분인데 사실 3기 C나 4기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암 4번을 하고 저희 병원에 오신 분인데 당시에 변도 이제 대상암 수술을 했기 때문에 대변의 수가 7회 정도까지 되고 면역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분은 1000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원해서 7개월 정도 입원 치료를 하신 분인데요. 그래서 이분도 뭐 저희도 하는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식이요법으로 자연식 채식 위주로 하고 해동요법 했고요. 영양요법, 면역요법. 이분은 이제 이 CNR이라는 제가 만든 면역 증강제가 가장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주로 사용을 했고요. 정신요법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철저한 분이라 가지고 내가 웃는 시간을 본인이 쟀어요. 하루에 자기가 진짜 5분도 제대로 안 웃고 있더라. 근데 퇴원할 때 40분을 웃었어요. 하루 동안 웃는 시간에. 웃음 치료가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운동 굉장히 열심히 했고요. 이분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 30분도 운동 못하는 분인데 하루에 서너 시간씩 운동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 외에 풍력, 절운동, 기술연, 단전호흡 이런 것들을 또 같이 합니다. 이분은 면역이 천이었습니다. 항암 중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제가 만든 면역 증강 식품이 요 CNR인데 이게 제일 1등으로 나왔고 2등이 후코이단. 이거는 이제 해조류 추출물입니다. 그래서 요두 가지를 처방을 했고요. 두 달마다 면역 검사를 하거든요. 첫 번째 40일 만에 면역이 얼마나 올라갔냐면 1600까지 올라갔습니다. 64%나 면역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퇴원하실 때 7개월째 검사했을 때 2250까지 면역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225%가 올라간 겁니다. 면역이. 이분은 지금 이제 이때가 2014년 퇴원할 때가 2014년 3월 달이니까 벌써 이제 1년 반 넘어 지났죠, 그죠? 아직도 건강하게 직장 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대장암에서는 간으로 전이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대조군 비해서 우리가 각종 영양요법, 항산화요법을 같이 하면
완치율이 15%나 향상이 되고 간으로의 전이율도 17%가 저하된다는 겁니다. 예, 이거는 독일 통계입니다. 그 다음에 유방암 4기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4기암으로 오신 분들은 대부분 재발전이 되어서 이제 3대 요법, 표준요법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전이가 되고 커지고 해서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해줄 게 없다 이런 분들입니다. 이분이 그 상태에 해당하시는 분인데 처음에는 유방암 2기로 진단받고 방사선 치료 중에 림프절로 전이가 되었고 또 항암을 8번 했는데 또 생겨서 수술을 두 차례나 더 했고 방사선 치료를 또 했고 그런데 다음에 간과 뼈로 전이가 되어서 예, 오른쪽에 림프 부종도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 중단하고 이제 자연의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2011년 10월입니다. 이분이 이제 기존에 항호르몬 치료는 계속 병행을 했습니다. 저는 항호르몬 치료는 병행하게 하거든요. 여성 호르몬이 암세포를 키우기 때문에 예, 이것도 이제 저희가 이분 이후에는 또 천연물을 이용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때는 제가 천연물을 이용을 못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냥 항호르몬 치료는 병원에서 그대로 하고 예, 자연 치유를 병행했습니다. 예. 매월 정기 검사에서 혈액 수치가 서너 달 만에 정상이 되었고요. 3개월 간격으로 페트나 CT를 검사를 했는데 간에서는 거의 예, 없어졌고요. 현저하게 줄어들고 특정 부위의 전이암은 진행 소견이 없다. 2012년 7월 입원 10개월째. 그러니까 암이 증식이 억제된 거죠. 완전히 10개월 만에 암이 증식이 억제되었고 간에서는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이분은 당연히 뭐 자연치유에 전념한 결과고 현대학적인 치료 방법은 항호르몬 치료는 현대학적인 치료 방법을 네, 도움을 받았고요. 지금 뭐 이분은 2011년에 오신 분이고 2014년에 초기에 오신 분이 또 똑같은 분입니다. 이분도 6개월 선고받고 오셨습니다. 다 뼈로 간으로 폐로까지도 전이가 되신 분이었고 또 이제 뭐 거의 뭐 항암 하면 뭐 두세 달 정도 더 살고 항암 안 하면 6개월이고 뭐 이렇게 예, 진단받고 오시는데 1년 동안 입원 치료를 했고 암이 증식이 억제되었고요. 이분은 CT는 안 찍습니다. 이분은 나는 더 이상 병원 안 간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번 찍어보지 제가 꼬시도 안 찍더라고요. 그래 어쨌든 이제 혈액 검사는 저한테서 매달 했기 때문에 암 수치는 많이 딱 그 10개월째 이분도 거의 10개월째 암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이 정도 10개월째 올라가죠, 그죠? 대부분 자연치유를 포기하십니다. 예. 네, 그냥 항암치료로 가시거든요. 근데 이 두 분은 왜 계속 했느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 전염을 한 거죠. 그러니까 10개월 되도록은 계속 암 수치도 오르고, 뭐, CT상에서 커진다 이러면 다들 포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전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분들이 더 이제 결과가 좋은 분들이 많은 거죠. 예. 그래서 이분, 지금 그분도 1년 만에 퇴원하시고 지금 건강하게 아주 생활 잘 하십니다. 예. 그래서, 암 환자의 사망 원인을 보면, 예, 50%가 영양결핍이에요. 그러니까 굶어 죽는 겁니다. 예. 예, 영양실조가 되어서 잘못되는 겁니다. 예, 면역결핍, 박테리아 감염 다 똑같은 얘기죠. 50%. 이것도 독일 2007년 독일 통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양이 커짐으로 인한 중뇨기관의 기능마비가 25%. 지나친 체중 감소가 10%. 사실 이것도 여기에 속하는 거죠. 예? 그다음 뇌출혈이 7%.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주로 또 이 감염이, 박테리아 감염은 주로 이제 폐혈증이거든요. 면역이 떨어지면서 보통 폐혈증으로 잘못되십니다. 이것도 영양결핍에 의한 면역 저하에 의한 결과죠. 그래서, 이 암 사망 원인을 보더라도 우리가 이 대체의학적인 대체보안요법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이런 게 이제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보여드린 치료 불가 50%에 가까운, 그때는 55%였는데 50% 가까운 3기 후반대부터 말기까지 이분들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런 거죠. 예. 근데 이제 이런데 대체학에 대한 이제 뭐 이렇게 또 색안경을 보는 이제 우리 암 전문의들은 또 반대하는 분이 아직 많이 계시긴 합니다. 사실 그거는 제가 생각해서는 제대로 모르시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기암에서 기존 치료를 하신 분들은 보통 10개월 이내입니다. 생존 기간이. 근데 기존 치료에 집중적인 영양 치료와 면역 치료 이런 것들을 병행하신 분들은 60개월까지 간다는 거죠. 네. 이것도 독일 통계입니다. 1995년 독일 통계입니다. 이거는 지금도 별로 변함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5년 생존율은 많이 늘었는데, 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가 이제 암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기 발견율이 높아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상선 암이 제일 많죠. 갑상선 암은 5년 생존율이 100%입니다. 그러니까 5년 생존율이 이 통계를 다 넣으니까 늘어난 겁니다. 사실은 크게 변함 없습니다. 말기암 환자는 뭐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이때나 지금이나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암 사망률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연치유 단백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술도 항암도 방사선 치료도 하지 않은 3대 요법을 일체 하지 않고 자연치유만 하신 분이죠. 이분이 유방암 3기로 진단받고 2.7cm 기다란 림프질 전이되어서 3기로 진단받고 오신 분이었고요. 이번 치료는 한 8개월 정도 했습니다. 2012년 5월부터. 이분은 이제 이게 지금 2012년 11월이니까 2.7cm이 1.5cm으로 줄었고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또 보류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6월 달에 퇴원하고 나서 이분이 관리를 잘 했죠. 예. 그 결과가 암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담당 교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수술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도 뭐 다 비슷하게 치료를 했고요. 해독, 식이, 영양, 요법을 기본적으로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유방암의 경우에는 호르몬 조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도 여성 호르몬 양성 반응을 보이신 분이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을 억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조절하는데 저희는 내하수체 호르몬을 조절하는 물질을 제가 발견을 했고요. 여성 호르몬을 조절하는 천연물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이거는 아까 2011년에는 제가 활용을 못해서 현대학의 도움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저희가 천연물을 도움을 받아서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도수치료라는 것을 하는데 이게 이제 손으로 수기요법입니다. 이게 두개골을 만지고 있는데 이 두개골 변형에 의한 뇌하수체 기능장애가 호르몬 장애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개골 변형을 바로잡기 위한 치료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특히 온열요법 주열치료라고 합니다. 열을 넣는다 이런 뜻이죠. 이것을 굉장히 열심히 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그 배를 보면 시커멓습니다. 이제 이게 주열기인데 수정으로 만든 제가 개발한 주열기입니다. 근데 이걸 늘 이렇게 열을 넣다 보니까 이게 이제 몸이 따뜻해지면 잠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잠이 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화상을 너무 자주 입어가지고 배가 시커매요. 네. 그러니까 이 온열 치료 효과는 첫 번째 이제 열을 넣어서 이제 혈관을 확장하기 때문에 혈액순환 개선 효과, 땀으로 노폐물 독소를 빼는 해독 효과, 체온을 높여서 면역을 증강하는 효과, 또 수정 파동이 얘가 또 전압을 올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
예, 통합의학적 암치료는 3대 요법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삶의 질이 높다. 생명을 연장한다. 치유율도 높다. 삶의 질 평가는 제가 저희 자연의원에 입원하신 분들 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30개 문항에 거의 100%에서 삶의 질이 높았습니다. 제 책 2권 조병식의 자연치유 2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호전도 평가는 이제 제가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저희 입원해 계신 분들 3개월 이상 입원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예. 이때 대상자가 23명이었고요. 항암을 병행하는 분은 2명이 있었습니다. 예, 호전된 분이 9명. 호전이라는 것은 CT 결과의 암 사이즈가 감소하거나 그대로 있거나 종양 표지제가 감소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개선 효과, 암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9명. 그래서 호전율이 39%, 개선율까지 추가하면 78%. 보통은 저희가 평균은 20%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3개월 이상 입원해서 퇴원하시는 분들의 한 20% 정도가 이렇게 호전이 되어서 나가시고 보통 60% 정도는 또 개선이 되어서 그래도 일단 컨디션이 좋아져서 퇴원을 하시는 거죠. 암은 줄진 않았지만.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입원 환자분들의 생존율을 한번 통계를 내어보았습니다. 2011년 12월에서 2013년 8월 사이에, 예, 그러니까 이제 벌써 한 2년에서 3년 정도 되신 분들이죠, 그죠? 지금으로부터. 보통 이제 사기암 환자분들은 3년 생존율을 장기 생존으로 봅니다. 예. 근데 이 경우가 저희가 14.6%. 전체적으로는 41%가 아직 살아 계셨고요. 그 중에 사기암 환자분으로 오신 분 중에 3년까지 생존해 계신 분이 15% 가까이, 그 외에 뭐 88% 정도 생존율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수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전문가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굉장한 장기 생존율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이게 이제 저희가 오랫동안 앞에 제가 그 호전율은 3개월 이상 입원자를 대상으로 한 거고요. 근데 여기는 저희가 이제 15박 16일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여기만 다녀가신 분들은 다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뭐 물론 뭐 저희가 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확하게 이분이 뭘 하셨는지 평가가 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대부분 사기암이면 3년 뒤에는 보통 사기암 생존율이 평균 10개월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3년 정도 되니까 상당한 이제 생명을 연장한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하는 자연치유법은 해독재생치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노폐물 독소를 제거하는 거죠. 예. 네, 각 장기를 청소하고 혈관도 청소하고요. 예, 그렇게 하면 혈액순환, 림프순환이 좋아집니다. 얘는 앞에서 말씀드린 조격, 주혈치료, 도수치료 이런 것들이 또 도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면 세포의 산소나 영양소 공급을 잘 하게 되겠죠. 그리고 유산소 운동, 호흡법, 영양요법으로 더 많이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또 림프구의 활성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맞춤형 영양요법을 하고요. 그래서 암세포를 자살을 유도하고 파괴하고 또 세포를 재생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요법이 중요합니다. 예. 앞에는 이제 물질, 우리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 치유하는 방법이고 이거 못지않게 정신치료가 중요합니다. 명상은 기도와 똑같습니다.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고요. 그렇게 하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고요. 자기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면 타인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갈등이 해소되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져서 혈액순환, 림프순환이 좋아지고 소화기능, 뱃살기능이 좋아지고 면역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암을 자살시키고 억제하고 파괴하게 됩니다. 이게 저희가 종합한 해독재생치료, 몸치료, 마음치료, 정신치료. 마지막으로
암은 자연 치유된다는 책입니다. 제가 이제 5년 전에 2010년에 제가 자연 치유라는 책을 처음으로 냈는데 그것의 개정판입니다. 5년 동안 이제 새로운 정보들, 사례들 이렇게 넣어서 한 3분의 2 정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서 거의 책 이름을 새로 붙였습니다.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